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와 사람 이야기. 야, 우리 김시덕 박사님 오늘도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36년까지 말씀을 드렸고 1936년 네. 이제 그 후에 해방 후를 해방 후와 특히 강남 개발 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러면서 여의도 얘기도 좀 나올 겁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1936년에 경성이 확장을 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등포와 도남이 동시에 외부 주거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출퇴근이 1시간을 넘어가면 명랑한 가족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사대문과 신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거리 내에 신도시를 만들자 라는 개념으로 영등포와 도남을 만드는 겁니다. 베드타운. 베드타운이죠. 지금 생각하시면 일산 분당인 겁니다. 딱 각도는 반대지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도남 쪽은 조금 성공이 덜했고 영등포 쪽이 데이트를 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90역이 생기면서 오늘날과 같이 여의도가 마포구 여의도가 아니라 영등포구 여의도가 되는. 아, 근데 영등포 생활권으로 붙었다? 네. 영등포에서는 근데 저 왔다 갔다 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강대교가 놓이죠. 한강 인도교. 조금 돌았네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넘어오려면. 그렇죠, 돌죠. 약간 그렇긴 한데 그 정도는 걸었다. 그 정도 걷죠. 근데 당시 사람들 그게 먼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원래 걸어 다녔으니까 그때는. 뭐 그랬겠죠. 네. 그리고 일찍 출근 안 해도 돼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아, 그래서 옛날에 네. 그 자료 한번 보면 이 밥 그릇이 있잖아. 네. 고봉밥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먹는 밥 그릇이 한 3배 4배 되잖아. 맞아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돼. 자,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경성도. 36년에 경성이 확장되면서 네. 한강을 드디어 넘어왔죠. 그런데 강남 강북을 가진 도시가 됐는데 그 후에 인천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대경성을 만들려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독부 생각에 대도시는 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도 하고 도쿄처럼? 예, 도쿄처럼. 나 저 지도는 처음 봤어요. 이 지도는 저 연복규 선생이 쓴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지도고요. 경인, 내 경인이란 개념이 탄생합니다. 경성만으로는 안 되고 네. 여기는 경인시예요 일종의. 아, 인천 서울. 예. 네. 저게 언제쯤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39년쯤입니다. 39년에. 그 그러면서 부평이 뜨기 시작하죠. 부평. 그 전까지는 인천과 경성은 따로 놀았는데 네. 이게 하나로 묶이면서 부평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일제시대가 지금 그때 45년에 끝나지 않고 네. 계속 진행됐으면 서울이 저 모양으로 개발됐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정프로 판 집 저기 보이죠? 한가운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기가 청담동이네. 지금 정프로 집 갖고 있는 소사지구 저기. 압구정이다, 압구정. 소사 괴한 저 압구정이라니까. 저 부천 괴한동이었어요. 그게 압구정이야. 대충 부천 중동 부평 시장 지금이 핵심 타임이 남쳤구나. 어? 그 원자 폭탄 안 만들었으면 일본 사람도 오라고 해 빨리. 그 당시에 송도 해수욕장 개장한 정보를 보면 송도, 예, 인천 송도, 예, 송도 해수 옛날 지금 예, 예. 송도 신도시에 대해 사라진 예. 그 지금은 인천 시민들의 모처럼 돼 있지만 원래는 대경인 대경성 사람들의 휴양지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컸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큰 메가시티가 될 뻔했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경인 메트로폴리스란 말도 등장하고. 야. 그러면서 영등포가 여기인 거죠. 이게 여의도고, 네네네. 여기 한강대교와 철교. 그리고 여기 신길쯤에는 온천이 있어서 번대방 쪽에. 예. 신길에? 예, 그건 지도로 따로 보여드릴게요. 거기 대중탕 거기 있는데. 거기 언덕배기쯤에 신길역에서 올라오는 네. 꼭대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을 텐데 네. 거기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법덕 온천이라고. 아, 온천이 다 있어요. 그냥 동네 목욕탕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닙니다. 유명한 온천이었습니다. 여기 한자가 틀렸는데 법륜이라지만 법덕 온천. 여기는 지금 신길역 자리. 아, 네네네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가깝네. 여기 보라매 공원 있고 한 네네네. 그쪽이죠. 그리고 성남중학교 지금도 있죠. 아, 성남중학교 옆에 네. 성남고등학교. 공고 있고. 아하. 아실 겁니다. 대충. 네네네네. 여기가 유명한 온천장이었습니다. 여름에 사철탕 먹으러 가는 동네인데. 아. 야, 그럼 저기도 뭐 온천물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저 밤 뜨거운 물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온천보다는 아파트가 더 돈이 되는 거죠. 그 마포의 황금 아파트가 실제로 금맥이 나왔잖아요. 마포에? 예, 마포 황금 아파트, 마포 종점, 마포대교 그쪽이 네. 실제로 금맥이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옵니다.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금맥이.
그래서 아파트 공사할 때 실제로 발견됐는데 이거를 근무하는 것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더 세기 때문에 덮었어요 그냥?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들한테 금 한 도씩 반지 줬다고 하는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황금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요. 황금 관련으로 아파트 앞에. 오, 야 진짜 재밌는 얘기 많다. 아, 그리고 제가 온천 아파트. 얘기하니까 네? 저기 온수역. 온수역. 진짜 온수가 나옵니다. 아, 우리동 옆에 온수.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그 물이 나왔는데 네. 세종이 좀 온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정리 관청수도 있고. 그분 사우나 좋아하지, 맞아. 그래서 괜히 귀찮을까봐 주민들이 묻어버렸어요. 아, 거기 또 세종님 오실까봐. 그래가지고 다 귀향 가고 난리가 났죠. 아, 함부로 묻었다고. 네, 그 임금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진짜 그런 게 역사에 남아 있어요. 네.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4호선 저 신길 온천역 네. 거기도 온천이 나옵니다. 나 살던 옛날 동네도 그 호박밭이었는데 네. 아파트 지으려고 밀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재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쉬, 조용. 덮었어요 그래서? 아 그 다 조용 밤에 파고 아파트 지어 올렸어 그래서. 그 경주와 가야 쪽이 다 그렇게. 아 진짜. 한때 집마다 경상도 쪽에 가야 토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 세종께서도 보니까. 아, 신길 온천역은 온천이 나오는데 네. 그 온천 개발파하고 아파트 개발파가 좀 계속 싸워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답사를 일부러 간 게 가면은 역에 붙어 있습니다. 신길 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고. 수도 많이 부르니까. 신길 온천역은 어디예요? 아, 신길 온천 저기 오이도 쪽에. 아, 여기 신길 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온천하려고 내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다들 온수역 가면 내려보잖아요. 아. 혹시 온수니까 그거냐 해서. 근데 정말로 온천이 나오는데 네. 개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즘에 또 택지 개발한다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이름 바꾸려고 그랬어요. 능길역으로. 능길? 능길역으로 바꿀 거의 확정까지 됐는데 온천 개발파에서 소송 걸어가지고 아직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수역을? 아니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예. 아, 그 아니 그 누구 땅이 없어. 온천이 있는 나 땅이 땅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서로 뭐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왜? 택지 개발파와 이게 좀 아, 그 마을에서 좁은 게 아니라 좀 넓더라고요. 아, 다 있으니까. 아, 네. 재개발 조합의 신기하네.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찍으러 갔죠. 네. 아. 유명합니다. 이 관심 있는 사람 사이에서. 네네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 안 된 게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온천도 이게 지금 파면 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집들로 다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로 다 덮여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됐죠. 네. 저것도 그 무렵의 지도. 예. 네. 이건 40년대 초에 경성 번대방정 주택 배치도 번대방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원래 번대방인가 이름이 그래가지고 아주 고유 이름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대방이고 아래쪽이 신대방인 거죠. 아. 대방 신대방이네. 네네네네. 현재 번대방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면 신대방 대방이? 예. 원래는 저 번대방인가 하는 이름이 조선시대 이름이고 그걸 한자로 바꾸면서 번대방정이 된 거고 이게 해방되고 나서 오른쪽은 대방동, 왼쪽은 신길동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점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는 복개가 되어 있는 대방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이 아래쪽이 빈 땅이었다가 개발된 거죠. 네, 신대방동. 신대방동은 야, 개발 소리가 진짜. 저 여의도는 언제 가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여의도 주변을 아, 여의도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고요. 예.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먼 거리가 아니어가지고 아, 걸어 다니실 만한. 예. 그래서 이 온천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당시 식민지 때에도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아. 그때도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당시 꽁트를 보면 어느 부부가 돈은 없는데. 사람들한테 온양온천 갖다 보고 싶고 네 근데 그 돈은 안 되고 해만 해야 되니까 용산역에서 열차 타고 빠이빠이 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 법덕온천에 갔다고 그래서 남들은 모를 거야 라면서 킥킥거린다라고 하는 아, 그런 기사가 또 실렸어요? 그 꽁트가 실렸습니다. 아, 별건곤 인간한테 실렸는데 아, 그 정도로 꽤 유명한 휴양지. 아, 친구들한테 발리 간다고 해놓고 제주도 가는 제주도 갔다 와서 그렇죠. 아. 사진 찍고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신혼이니까 택시 탄 거고 이 정도 거리는 저 요즘에 답사할 때도 걸어 다니긴 합니다. 네네. 용산에서 여기까지는 슬간 신혼 때는 뭐 네. 천안 가든 네. 온양을 가든 그런 이제 개발이 때문에 이제 네.
이제 신대방 뭐 이런 신길이 있는 데가 이제 영등포 쪽이 많이 개발이 됐고 거기 그렇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쯤에 이제 여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 이때까지는 아직은 남쪽은 모래사장인 거고 네. 여름이면 끊기고 겨울이면 이어지고 서울의 딴소를 허하라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이분 현재는 연구를 관두고 목수를 하고 계세요. 서울의 뭐를 허하라? 딴스홀을 허하라. 아, 딴스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한 책입니다. 네. 황금교황 시대와 함께 한국문학 연구 쪽에서 출판한 좋은 책들인데 네. 그 책을 쓰신 분이 요 동네에 살았대요. 딱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있었던 마을에. 이분의 그 회고록을 보고 있으면 네. 거기에 각종 지역의 철거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요 지역에. 그랬다가 여의도 개발을 하면서 어디론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시범 지으면서 쫓겨났다는 거구나. 그 즈음이죠. 그리고 밤섬 파괴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역인 거지 마을이 있었던 건 아니다. 네네네. 비 내리며 쓸려가고 이재민 되는 거죠. 항상 이 도시개발 스토리를 보면 그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 버는 사람들이랑 함께 등장하는 게 늘 쫓겨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외곽으로 외곽으로.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개발한 역사고 그 네. 사람들을 밖에 내보내서 황금지에 놓으면 거의 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면 뒤에 땅 주인들이 들어가서 또 개발하고 또 밀어내고. 근데 여의도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의도기 동여의도에 있고 네. 저쪽 국회 쪽이 서여의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큰 길이 나면서 이제 갈라진 거지 남북. 동서로 갈라졌거든 여의도가. 그렇죠. 근데 서여의도에 가면 약간 여의도 같지 않다고 우리 느끼고 저쪽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야 이게 좀 다른데 이렇게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원래는 여기는 공항 저 비행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의도. 여의도 공원 쪽이. 여의도 비행장이죠. 여의도 비행장이었다는 거지. 언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여의도 비행장 자체는 일제 때 있었고요. 네. 김구 선생님이 여의도 공항으로 여의도 비행장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모래밭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쓰는. 대충 쓰는 모래밭. 38년도 지도인데. 38년도 지도. 예, 대충 비어 있죠. 그러네. 그러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행장은 군사 시설이라서 표시를 안 하고 있는. 아. 저희 아버지가 여의도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어요. 에? 아버지 때 김신조 때 이제 내려왔을 때쯤에 근무하셨는데. 아, 공군이셨어요? 예, 경군이셨습니다. 정파도 공군이었죠. 저도 공군입니다. 에어포스. 그래서 그 시절에 모기장도 있고 선풍기 틀었다고. 장교 출신 아니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병사입니다. 병? 병사인데 김신조 내려오고 저기 전역이 1년 연기됐다고. 언제 칠지 몰라 반격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 바로 북침해야 네. 되니까. 네. 아, 너무 억울하시겠다. 그래서 하사로 제대했어요. 병장을 너무 오래 하니까 안 돼가지고. 아, 하사 달아주셨구나. 그 네. 무라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동여의도와 서여의도의 차이는 네. 사실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동여도처럼 쭉 고층으로 올릴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서울 역사 하시는 분은 누구나 알고 계실 손정목 선생의 서울 도시계획이 이 책에서 이분이 증언을 하시는데 네. 원래 계획은 맨하탄처럼 할 계획이었다. 여의도를 전체를. 네. 근데 저 서여의도의 저 높으신 양반들이 그러잖아. 어찌 감히 에헴 해서 낮췄다고. 아,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면 저 서유도 쪽에서는 국에서 야, 뭔 50층이야, 야 20층 밑으로 다 내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내려보는 20층도 이런. 안 되지 거기 20층짜리가 네. 없어요. 전 점점 내려가잖아요. 한 10층, 10층 네. 정도.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 점심 약속 가면 아, 짜증 나는 게 주차장이 그냥 완전 너무 열악한 거지. 왜냐면 지상 5층, 6층짜리 빌딩이니까 주차장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열악한 아, 그래. 타운이 된 거지. 야, 감히 우리를 내려다보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싼 게 지하철 9호선 만들 때도 그런 게 있었죠. 9호선? 아마 돌렸을 거예요 일부러. 국회의사당을 통과 못하게. 그런 식의 얘기를 어디까지 신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꽤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 9호선이 대충 뭐 당산쯤 지나서 네.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잖아요. 네. 여기 거기를 관통하지 않고 부진해를 돌아가도록. 아, 국회 밑으로 원래 뚫고 들어오면 그럼 바로 직선인데 네. 이게 돌아서 왔다는 거군요. 그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뭐 충분히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 없지. 안 그러면 국회 앞마당을 해치고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감히?
라는 아. 설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 식으로 위계적 위험이라는 걸 증세가 보니까 서유도 개발이 안 됐다라는 설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어디 빨리 가는 게 낫겠다. 빨리 세종으로 좀 보내고 좀 이걸 좀 맨하탄 좀 쫙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 네. 그를 네. 보내고 서울에 이런 고층 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뭐 10m짜리 있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네, 거기 네. 이제 저 국회가 만약에 가면 거기 이제 벤처 타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참 아, 서유도 쪽에 네. 좋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지 뭐. 그러니까. 네. 파크 같은 건물이 쭉 들어서면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집안은 탄탄합니까? 이렇게 높은 빌딩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집안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일본도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고 한데 제가 유학할 때쯤에는 집안이 약한 1억 년 전에 바다였다가 메워진 데들에 도쿄 동부 지역이 있어서 네. 여기는 웬만하면 살지 말아라 그런 경고들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공포부록을 이겨내더라고요. 쉽게 다지죠. 예. 파일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도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의외로 개발 옹호론자시네요, 교수님. 그렇죠. 할 것은 충분히 해서 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특히 여의도는 개발해야 될 땅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광장이 됐죠. 예전에 5.16 광장이라고 그렇죠. 걸. 거기 실제로 비행장이었죠. 목적은 비상비행장, 비상활주로. 네. 그 외국인들은 놀라는 건데 한국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많은 고속도로는 비상활주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모르시는군요. 아시고. 실제로 뭐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거기서 활주로로 대응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공군입니다. 대략 죽전쯤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경보속도로 해서 그쯤 하면은 커 넓어지면서 약간 시설들이 있어요. 직진만 쭉 해야 되는 지루한 그렇죠. 도로가 있죠.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게 비상활주로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기능을 여의도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하 벙커 같은 게 존재하고 네네네. 10여 년 전에 그 지하 벙커 발견돼서 화제였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하나 옛날 하나 금융투자 빌딩 있어요. 네. KTB 증권도 있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뭐 덮개 같은 게 씌워져 있어. 거기 그걸 열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아,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예. 네. 아, 그게 참 뭐 무슨 관관으로 됐구만.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제. 맞아. 네. 그런 지하 벙커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발견했다고. 근데 그게 군사 기밀이라서 유사시에는 박정희 장군이 숨을 수 있도록. 군인들 거.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걸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재발견했죠. 이게 뭔가요? 그냥 네. 소파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더만. 네, 근데 있었다는 걸 아마 좀 까먹었었던 건 아닌가. 그래. 잊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가면서. 하여튼 인수인계를 안 해요. 아, 이게 군사적 용도다 보니까 네. 민간에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벙커라든지 이런 것도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추정하는 거지 문서는 네네네. 없습니다. 그게 69년 여의도 한국 위성 네. 항공사진. 자, 1969년 여의도의 항공사진. 69년. 뭐 있는데? 예. 69년이면 김프로는 있었고 이프로는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게 네. 69년 여의도입니다. 아 근데 여의도에 뭐가 있네요? 비행장이죠. 아, 그 비행장이에요? 이게 바로 여의도 비행장이라는 겁니다. 아. 어떻게 비행장이에요? 요. 아, 활주로가 좌우로 아. 지금 보이는 이게 활주로. 활주로가. 예. 오. 그리고 북쪽은 요 이게 대충 율도동 정도. 근데 붙었네. 붙었네요. 그러니까 겨울인가? 겨울이야 아, 지금 눈 온 거잖아, 저. 그죠? 그렇습니다. 눈입니다. 하얗게. 저 율도동 네. 저기를 깨서 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섬이고 어디까지 아, 그러면 지금 여의도하고는 아, 저게 지금 아, 강인데 얼음이구나. 예. 얼어서 저렇게 거구나. 근데 모래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아, 모래사장이 좀 많았던 거예요. 준설하지 않았으니까. 네. 아, 지금 저 한 바퀴 돌고 있는 저 타원형 같은 저게 진짜 지금의 여의도죠? 그 이제 개발을 시작한 와, 거죠. 와, 근데 주변으로 아, 되게 높네. 아직도 땅들이 있네. 아직 있죠. 아, 저 땅 파서 이제 뭐 건물도 짓고 그랬나 봐요. 이 서쪽 끝쯤에 선유도가 있어서 그것도 부수고. 아, 거의 붙어 있네요. 아, 선유도. 그러네. 내버려뒀으면 지금 여의도가 두 배구나. 야, 근데 저기 뭐 저 강 다리 간 놈은 거의 그냥 수영으로 싹 건너갈 수도 있는 그 정도. 폭인데? 그렇죠, 그렇죠. 강폭이. 요즘에 이제 한강대교에 있는. 아, 네네네. 하나하나 놓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나룻배로 가는 거고. 근데 쉬웠을 거예요 건너가기가. 여의도 제방 쌓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러면서 확 멀어진 거죠 강북하고 네. 강남하고 붙고. 요즘에 노량진 수산시장. 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벚꽃 나무 심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비석관을 남깁니다. 한강 개발 기념비라고. 이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비석은? 이게 지금 원효대교쯤에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여기 파크원이죠. 파크원이고 쌍둥이 빌딩이네 저기. 아 그러네요. 가보면 한강 개발. 아 저게 박통 글씨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 휘호.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여의도 개발은 여의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강 개발의 일부로서 봤던 거죠. 아 한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워낙 넘치고 하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땅을. 네네네. 야 근데 영어로 했네 그때. 네. 영어로도 했네. 뭐라고 쓰인 겁니까? 민족 중흥의 기운과. 아, 민족 중흥 또 나왔어. 400만 서울 시민. 아 400만 서울 시민에. 원래 경성부 우리 경성부 예상으로 60년대가 되면은 한 600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 대충 그냥 정성을 모아 영명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여기 한강 개발의 기본인 여의도를 구축하다. 1968년 2월 20일 착공. 야, 진심이 우러나오는데. 응? 약간 북한 느낌이 좀 나네 확실히. 진심이 우러나. 영도 아래. 실로 100일 만인 동년 5월 30일에 완성. 1968년 6월 1일에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죠. 누가 쪼냐고 했는데 돌은 단단한 거 써가지고 안 쪼아져서. 아. 쫀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이름을 누군가가 싫어서 훼손을 좀 하려고 했구나. 훼손했구만 훼손. 아 저건 시멘트 블럭 그런 거. 아 시멘트 블럭. 블럭. 네. 재밌다. 돌. 아, 여기도 다 쓰셨네. 여기도 했네. 여기도 박정희 청. 그냥 볼 때마다 전 돌을 많이 보고 다니는데 돌을 좋은 거 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거 쓰면 안 지워져요. 아, 조사노셨네 아주. 아, 저것도 재밌다. 록. 시멘트 블록. 시멘트 블록. 이렇게 돼 있고 뒤는 이렇습니다. 뒤는 아무것도 없고. 네. 한강 개발이었고 원래 목표는 저 김수근 씨가 여의도 개발을 설계를 했는데 원래 목적은 인천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개발 방향은. 왜요? 아 인천 방향 또 부정 걸리나?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요즘 빌라 엄청 올랐다는데.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LH 쪽에서 한번 공개하고 있는 69년 5월에 여의도 개발 지도인데. 네. 개발 계획 정확히는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계획 69년 5월. 네. 서울특별시 한강 건설사업부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 저 때는 강남 개발 계획이 없었던 시절입니까? 따로 가고 있었죠. 한강 개발은 가고 영동 개발은 영동 개발이. 아 저건 또 여의도로. 여의도 시작은 됐죠. 아. 그쪽도. 오늘 여의도가 우선 얘기가. 네. 이렇게 됐고 이런 거 하나 나오고 4대, 옛날 4대문 옛날 지도 당시에서도 옛날 지도. 예. 각하가 한번 있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 중단하지 않는다. 야. 이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아, 저분도 불도저였지. 이분이 불도저죠. 아. 얼마 전에 대만 옛날 지도 신문 보니까 거의 신문에 뭐 꽁트 하나 실렸는데 애가 이렇게 불도저를 밀고 있는 장난감 하면서 이게 요즘 유행하는 서울시장놀이라고. 대만에서 대만에서까지 알려져 있더라고요. 대만하고 우방국이어서 그때 꽤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네? 우리는 지도를 봐야죠. 이게 여의도 개발 계획. 좀 키워. 아 지금이네 지금. 예. 네. 지금이야. 국회지구. 아, 지금이네. 국회. 공관지구. 새로운 지면.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지구. 상업지구, 업무지구. 네. 그리고 공급 서리 시설 지구라는 게 설정돼 있었죠. 가스 플랜트. 아 상수도 오수 처리장. 네.
야. 저게 여의도 개발이에요? 예, 이게 최초의. 내가 보니까 저 공간지구에 지금 돼 있는 게 KBS 옆에 보면 조그만 단층, 조그만 아파트들 있잖아. 왜 직원 아파트? 거긴 것 같은데. 그게 공간지구. 국회의원 관사 건물이죠. 아 원래 네, KBS 그 건물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아, 지금 원래 지금 왼쪽에 영동이잖아. 있는 건 지금 이미 있는 국회고. 아니, 그래서 야 KBS가 복지가 저렇게 좋았나? 무슨 직원들 아파트가 저기 있지 그랬거든. 국회의원 아파트더라고요. 아, 그 국회의원 아파트였고. 예. 근데 이제 그냥 KBS에 준 거군요. 그렇죠. 의원님들은 이런 데 안 사실 거야, 뭐 이렇게. 아니, 시 의회도 여기로 옮기려고 그랬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 외국 공간도 있는데 외국 다 집중시키려고 했던 거 같더라고요. 시청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시청 찾아볼까요? 예, 그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가면 시청터가 있어요. 저 네, 시청 광장 시청 여기로 오려고 했었던 거네. 아, 지금 63이 시청지구 땅이네. 63빌딩이죠, 저게. 아, 저기 63인가요? 대법원도 그 정도 아니야? 대법원 지구쯤 아닐까요? 아, 대충 여기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구나. 그래야지 이제 남쪽 개발이 되니까 딱 중앙에. 그것도 있어요. 괜찮아. 여기 여의도 안에 청와대도 들어오고 국회 뭐 저 다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그냥 행정 잘못하면 막아버리고 그냥. 그렇지. 뭐 잘못하면 거기 있어 그냥 있어. 예산 통과 안 되면 밖으로 나 밥도 주지 마. 거기 그냥 있어. 아 음식 같은 거 안 넣어주고. 시위할 때는 배 타고 딱 포기하고. 아 병원터도 있고. 야. 이 계획대로 됐으면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나름. 네. 집중돼서. 괜찮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모양이랑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쪽에 율도 날아가고 밤섬. 서쪽에 선유도 날아가고 네네네. 이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좀 이게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아 조감도로 모형을 만들었네요. 네. 근데 이거는 파기에 따라 하더라고요. 국가 보안 문제라고. 저 그냥 보고 대충 종이로 만든 건데. 그러네요. 야 지금 봐도 예쁘다. 그렇죠. 이런 센터 시티. 여의도. 저는 자료가 남아있긴 남아있네요. 아까 그 저 설계도대로 다시 만든 거네요, 정말. 그렇죠. 여기는 원래 아파트 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여의도에. 그거는 계획이 이렇게 막 있던 건 아닌가? 그 주거지구와 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 주거지구? 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 저기 업무지구죠, 업무지구. 계획은 여기... 저렇게 했다가 이제 시청도 안 온다 그러고 대법원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다 바꿨겠죠. 여기 땅을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름 홍수 나면. 아~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언제나 같이 경찰서장 들어오고 뭐 그런 맞아요. 했다고 그랬었어요. 1호 2호로 네가 시범을 보여라. 네가 먼저 들어와. 그래서 여기 한번 김프로님 말씀하신 5.16 광장이 아마 민족 광장 원래는. 아 5.16 광장 5.16 광장에 대한 초가 없습니까 이 프로? 5.16 광장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랬... 나는 5.16 광장 가면은 거기에 자전거 있잖아요. 그렇죠. 롤러 스케이트 전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크게 아...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 아스팔트로 그냥 큰 광장이니까 자전거 그냥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중학교 때 그 이상가족 찾기 그런 거 했었고요. 아... 앞에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 이제 여의도 광장 아니면 유세. 보람의 공원 거기에서 네. 세를 관여하려고 몇 명 모였냐? 뭐 버스만 동원되고 뭐. 그리고 이용 씨가 이용이라는 가수가 완전 인기 끌었던 그때 네. 그 전단 초기지. 네. 국풍 80이지. 아, 그 여의도에서 했다. 맞습니다. 자, 국풍 81. 81. 네. 라떼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아예 그냥 컨텐츠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 이건 또 뭡니까? 교통을 나타내는 건가요? 이게 같은 책에 있는 건데 네. 여의도 계획은 뭘 위한 것인가라는 대규모 플랜의 가장 큰 플랜입니다. 뭔가 스케치 같은 아, 저 소사 또 나와 저기 괴한지구 소사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게 동남쪽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거의 네. 없고 의미 네, 없고 개념이 없고 서울은 여의도 중심으로 왼쪽 서쪽으로 뻗어나간다. 북형 소사 네. 아 영등포 이쪽이 핵심이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게 강남으로 간 게 사실은 서울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영동 개발. 축이 무너진 거, 영동 개발. 어쩌다가 저 계획은 파기되고 강남이 개발됐어요? 그 아시다시피 3핵 구상이라는 게 있죠. 3핵. 4대문, 예. 영등포, 영동을 3핵을 키우겠다라고 네. 균주절하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서남부 인천부터 이쪽이 너무 공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무너진 거죠. 이 균형 있는 산림. 저쪽에 공단들이 집중적으로 있었지. 구로공단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살기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구나. 아니게 점점 아니게 됐죠. 네. 원래 구로동은 원래는 전원주택 개념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50년대. 아, 원래 독산동에 가면 단독주택 빌딩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큰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정훈 단지에서 법원 단지. 그렇죠. 예. 네. 그 많이 살고 관사 지역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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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뭐 부흥주택이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렇지. 그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을 공단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뭐 구릉 농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을 겪어서 공단이 됐죠. 그래요. 원래 군용지를 농지로 불화했다가 일제 때 네.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공단 개발한다고 네. 이 농민들이 불화받은 게 사기라고 물어붙였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이 사람들 사기죄로 다 감옥 가고 농민들이 최근에 해명됐습니다. 그건 사기 국가 차원의 탄압이었다고. 아 그런 게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구로공단이 만들어진 거죠. 구로 농지 사기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원래 구로 독산 가리봉 쪽은 농촌이나 또는 주거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온한 은평 같은 느낌이랄까.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공단으로 바뀌면서 좀 역시 공업 경인 공업지대라는 개념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가버리니까 환경이 살기 안 좋아지니까 네. 영등포축 무너지고 강북축이 원래 핵심인데 이쪽은 북한과 전쟁을 할 때 인구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네.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강한 압력이 있었죠. 그래서 강남 개발이 거의 1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전쟁 대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강남 1극이 됐고 원래 3핵이 구상이 이루어졌으면은 서울 접근하는 목표 지점이 3개가 되니까 분산되는데 경기도가 네, 네. 이게 강남만 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GTX에서 보듯이 다 강남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만 가죠. 만약에 GTX 영등포가 살아 있었으면은 네. 아마 이번에 GTX C인가요 D인가요 그 김포 쪽에서 오는 거 잘 모르겠는데 강남까지 가다 말고 부천에서는 아 김부선 이 김부선 라인 네. 이게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영등포도 축이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래, 되니까. 근데 강남만 살아남다 보니까 왜 강남까지 안 가냐는 무조건 불만. 강남까지 가야 된다. 예. 야, 서울에 네. 서울의 삶이 이렇게 보이네요. 서울의 삶이 그러니까. 그 서울이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막 이동했을지도 눈에 그러니까 그리지는데. 그 또 경성 그 일제 시대 때 영등포 개발할 때 거기에 공업 시설들이 들어갔잖아. 네. 보면 뭐 맥주 공장도 그렇죠. 있었고. 네? 제과 공장 같은 거. 롯데제과 거기 있었죠. 네? 그죠? 롯데제과 아사히비루라든지. 아사히비루. 아사히비루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저기 동양 맥주 그거 아니에요? 오비? 네. 오비 아니에요, 오비. 크라운이랑 이제 화이트가 들어가죠. 아, CJ 제일제당도 아마 저동네 그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공장. 가면 버스 정류장에 지금도 화이트 오거리가 있습니다. 화이트 맥주 공장 자리에서. 아 그래요? 오거리. 아 예. 맞아. 화이트 오거리. 아파트 저도... 들어가면 조형물에 맥주가 이렇게 있어요. 맥주 뭐 공장까지 있었던 영등포와 또 구로 이쪽 여기까지. 그렇죠. 아마 그때가 네.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쪽에 공업 시설들이 그 꽤 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등포역 근처에 보면 그렇죠. 경방, 방림방적, 뭐 그런 경방필이 원래 그 경성방지, 경성방지 그 공장터란 말이에요. 그 줄여서 경방이 됐고, 그리고 방림도 있고, 화이트 맥주 사거리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지금 이제 서울 도시 이야기를 주로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서울의 이 개발사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도 참 보기 뭐 쉽지 않은 그런 또 개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더 저희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김시덕 박사님 모시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저희를 서울 구석구석 데려다 주시는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